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로 광주 전남의 SOC 사업을 점검합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무안공항 고속철 경유와 호남고속철 조기 착공이 확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들은 차질을 빚거나 추진이 중단된 상태여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기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무안공항을 활성화시켜 전남을 물류교통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반시설을 확충해 무안공항을 전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취임 반년 만에 무안공항으로의 고속철 경유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힘입어 무안공항은 신규 취항 노선이 늘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기편 노선들이 취항을 하게 되면 공항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공항 접근 연계교통망을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은 SOC 사업을 둘러싼 호남 홀대론을 일거에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에 필수인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환경부의 적폐 사업으로 분류돼 재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북 새만금의 국제공항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가까운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활성화 있는 단계에서 새만금을 다시 공항을 만든 것은 우리 무안국제공항을 안전히 죽이는 이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광주대구 고속철 사업은 100대 국정 과제에서 아예 누락되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호남 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를 제외하면 뚜렷하게 진척된 대형 사업은 아직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지역 대선 공약을 실행하도록 논리 개발 등의 지자체와 정치권, 지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